노잼시티. 자, 일단 우리 도영 씨가 네. 이 이어북이 어떤 건지 뭐 삼행시를 통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지만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ST2018 이어북은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영상인데요. 우선 ST2018 앨범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티저의 의미가 있고요. 저희 멤버들의 얼굴과 이름을 아주 감각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멤버인 루카스, 정우, 쿤의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영상이기도 하고요. NCT 이어북을 통해 공개된 멤버들은 올 한 해 유닛 또는 팀으로서 한국과 세계 각지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NCT 이어북은요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새롭게 찾아올 거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Hold up, hold up. Yo, what did my boy just say? Can somebody please rewind that? 마지막으로 NCT 이어북은요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너니? 엔시티의 의미 알아요? 뉴 컬처 테크놀로지예요. 네오 컬처 테크놀로지예요. 엔시티는 하나의 큰 브랜드고 엔시티는요? 엔시티127은 이렇게 서울의 그 위도 경로라 브랜드 안에서 올해 이번 앨범을 127이라는 숫자 동안 서울의 경로를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엔시티가 처음에 뭘 맨 남으로 되는 거지 누가 이렇게 적어? NCT가 무한이에요. 근데 무슨 뜻인데 NCT가? NCT 네오 컬처 테크놀로지인데요. 도 경도 이렇게 있는데 힙합 시작이 서울을 기반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 127이라는 숫자가 서울의 경도예요. 지루해, 지루해. 그 지루하지. 맞아. 우리도 지루해. Nowadays, I have 22 children in NCT. 서울의 경도 NCT. 안녕하세요, NCT입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온 달빛 찬란 눈부신 BJ 탱! 양치 말랑 요정 BJ 정우입니다. 네, 저희가 시작해 볼까요, 텔 씨? 네. 너와 함께라면 비를 맞아도 행복해. 베스트 투 프레젠트 사운드의 역사. 피아노 Faded in my last song. 와. 정우 하나만 읽어주라. 축하한다고. 지금 만든 거 아니고 지금. 아니 진짜 축하해. 아니, 지금 댓글 안 나오고 있는데. 잠깐. 아니 진짜 있었어. Fake. Welcome, Salimon. 네, 막내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막내로서 제일 좋은 게 무엇인가요? 되게 먹는 거 되게 좋아서 뭐 먹은지 저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거 진짜 아 잠만네 막내 이거는 저희 팀에 해당되지 않는 얘기인데. 아 진짜요? 네. 힘든 점, 반대로 힘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저는 설치기 없어요. 진짜 없어요. 하긴 왜냐면 또 저럴 수 있는데 그 우리 그럼 요새 힘든 점을 말하면 얘기 잘하자. 얘기 잘하자. 솔직히 저도 네. 드림 형들이 워낙 친구 같기도 하고 친구처럼 대해줘가지고 아 대해준 적이 없는데 그렇게 대하시더라고요. 아 친구처럼 지성 씨가 저를 친구처럼 대하고 아 그거였어요? 네. 아 저도 모르게 그렇게 다가가게 됐는데 해찬이는 저는 힘든 뭐. 게 굉장히 많은데 내가 해찬이라서 힘든 건 조금 있어도 이렇게 막내로서 힘든 건 없다는 점. 네, 안녕하세요. 잘 어울린다. 무대로 칠드림이 무슨 말이 필요해? Oh, she's crying. She's crying. She's crying because of Children in me. 볼케이노. 보스 유닛의 귀한. What? 보스 유닛의 귀한. 보스 유닛의 귀한. 보스 유닛의 귀한. 성찬 쇼타로 나와주세요. 여기 가운데로. Hold up, hold up, yo. 제 본명은 정성이죠. 아니면 트럭 아닌 이재현의 버스입니다. 와, 그리고 제가 이제 낑낑대는 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찬이가 정말 제2의 정우형 등장이지 않을까. 약간 정우형 자리가 위협적이지 약간 좀. 글쎄요. 그렇게 되나요? 그게 지금 키우신다고. 아, 오보기 상대모사 좀 잘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오보가 산책 가자. 네, 특기는 축구랑 랩메이킹입니다. 축구 그것도 멤버가. 정우랑 약간 겹치네요. 맞아요. 네, 네. 아, 위험한데요. 성장을 얘기하자면 잘 덜렁거린다. 이것도 정우 형이랑 비슷한데. 네. 아니 저기요, 저 잘 아세요? 이번에 만나볼 게스트는요, 사실 좀 궁금해요. 되게 재밌게 묶어놨지만 과연 이들이 친할까? 구구즈! 야야야! 렛츠 겟! 네, 세계 속 이상이. 자, 한 명씩 소개해주세요.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일단은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계실 줄 몰랐는데. 어떻게 서로 좀 친하신가요? 굉장히 엄청나죠. 이름 아시나요? 어제 처음 만났어요. 아, 네. 어제 처음 만났다고 지금 샤오진 씨가 말하셨는데. 루카스를 일단 빼고 얘기를 하자면, 네네. 이제 샤오진과 핸드릭, 네. 굉장히 우리 딱 봐도 좀 친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Summer, Winner. 그럼 해볼까요?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 아마 세 문제 하면 네. 세 문제 다 맞지 않을까.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우와. 산과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우와. 오. 이 정도면 진짜 언제 괜찮아. 괜찮은데요. 네. 제가 태일형과 맞는 것보다도 맞는 것 같아요. 이름은 오사키 쇼타로. 오사키 쇼타로. 2021월 25일 공공지 한 명이 생겨서 되게 든든합니다. 지미 못방복이. 오! 못방복이. 그것도 저랑 비슷하네요. 이력 포인트는 누나세요? 귀여워. 댓글로도 뭔가 얘기할 게 있나요? 댓글 좀 볼까 우리? 재민 씨 뭐 웨이커이 씨 어땠어요? 정말 좋아하는 느낌의 춤이라서 정말 좋습니다. 네, 사실 제 콧구멍은 맛있을 때만 벌렁거립니다. 그 개인기를 미키마우스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콧구멍으로? 네? 오케이,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바로 컷하면 될 거 같아요. 난 그 성찬이랑 쇼타로 친해. 연습생 시절을 같이 보냈었는데요. 네, 그 성찬이가 처음 연습생으로 돌아왔을 때가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성찬이랑은 연습생 생활을 같이 했었어. 그래서 성찬이가 뭔가 한편으로는 되게 너무 좋더라고. 진짜 약간 성찬이가 되게 밝은 친구예요. 성찬아, 보고 있냐? 안 보고 있을걸. 페이크. 너랑 이제 동갑이잖아. 나랑 동갑이야. 근데 나랑 동갑인데 나 서운해. 아, 서운해? 나보다 키 너무 커. 내가 옆에서 거의 아들 수준이야. 불러.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도 자신감 가져. 어울리지 않아. 알았어. 요즘 영화를 보고 있어요. 어떤 영화 봤어요? 그거는 비밀이긴 한데. 뭐야, 야한 거 봤구나. 아야. 와. 잠깐만. 왜? 영화를 보고 있어. 왜 얼굴 빨개지고 그래? 페이크. 만약에 여기 앉는 게 불편하다, 저기 가서 앉으셔도 돼요. 네, 네. MC 바꿔줄 수 있어요? MC 바꿔줄 수 있는데. 나 솔직히 태일이 형 마음에 드는데 해찬이 살짝 마음에 드는데. 한번 바꿔볼까요? 네, 바꿔주세요. 네. 바꿔주세요. 아니 뭐야. 신이 여러분들, 저는 귀엽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귀여워 된 것 같아요. 귀여워요? 약간 부족해요. 조금만 더 귀여우면 형만큼 귀여울 때 있다. 아, 그 정도 못할 것 같아요. 없어요? 저는 돌고래? 저는 목소리 크고. 그러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돌고래보다 그게 네. 그 잠깐만 형 뭐야? 그건 뭐야? 저는 그냥 이콩 같이 하는 거 들었을 때 보면 좋았어요. 네, 많이 좋았어서 춤췄어요. 진짜요? 춤까지요? 춤까지요? 진짜요? 진짜 네, 너무 흥분했어요. 쇼타로는 형들 많이 편해졌어요? 네, 맞아요. 진짜 편해요. 그러면 착한 사람. 착한 사람들. 네, 착한 사람. 맞았어요.
우리 다 착한 사람들. 항상 음식을 흘린다, 그리고 잘 까먹는다. 아, 그것도 유태형이랑 좀 비슷하네요. 유태형이 굉장히 잘 흘린다. 좋아하는 음식은 회랑 초밥이요. 아, 맛있죠. 유태랑 아, 유태형이랑 유태형이랑 겹치네요. 아, 같이 아, 그러면 나중에 같이 회초밥 먹으면서 한번 흘리면 되겠네요. 아, 다 같이. 페이크. 저는 이번 NCT에 새로 합류하게 된 성찬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20살이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僕は 아타라시크 NCT에 入った 쇼타로우です. 요로시쿠오네가이시마스. 풋풋합니다. 아, 드디어 강렬한 EDM으로 모인 네, 저희 7명의 메인 댄서가 곡이죠. 네, 아, 네. 일단 이 From Home라는 곡은 발라드 곡이고요. EDM 아니었나요? EDM 아니었어요? 어? 아, 방금 장르가 바뀌었어요. 방금. 아, 방금 바뀌었구나. 다시 녹음해야 되구나. 아,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1월 12일 잊지 말고 저희 노래 꼭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활동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러나 이게 제가 좀 네, 그러지 말고 이제. 요 앞으로 네. 나가서 네네네 그러세요. 네네네. 정확히 전달드려요. NCT U는 또 11월에 아, 누가 왜요? 제일 좋아? 아, 저 여기서요? 형이요. 아우야. 여기 얼굴 미친 듯? 미친 듯. 네. Crazy handsome. Oh, crazy handsome, okay. 성찬 아주 미스테리하죠. 자극적이고 좀 임팩트 있고 이런 거 좋아하죠. 선배로서 우선 먼저 네, 선배로서 한번 보는 모습을. 일단 저는요 애교. 잠깐만. 괜찮은데? 아 잠깐만, 이거 지금 NCT 이거... 애교 라인들 이거 지금 긴장해야 돼요. 네. 그때